언제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계속 제가 이제 살아온 그런 거 보면 저희 집안이 너무 안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점을 보러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너무 오래된 기억은 제가 기억은 아물아물해요 지금. 근데 이제 점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무슨 구슬 조금 몇백만 원짜리 조그만 뭐 구슬하면 괜찮다 그래서 구슬 했는데 거기서 구슬 했는데 뭐 이렇게 뭐 하얀 거 그거 이제 잡고 했는데 뭐가 하나가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집으로 왔는데 며칠 있다가 엄마랑 이제 또뭐점 얘기를 하다가 좀왜넌 자꾸 그런 점 얘기를 하냐고 점집을 가냐고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막 엄마가 그러려면 교회 나 다녀 이 말에 제가 그냥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몸에 뭐가 막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러면서 막점 아닌 점을 혼자서 막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이제 아는 그때 아는 보험하는 언니가 있어가지고 그 언니가 아는 무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신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신을 받고 이제 신당까지 다 차렸는데 솔직히 신당 전에는 막 점을 보고 막 그냥 허주가 씌인 건지 뭐가 씌인 건지 모르겠지만 막점 보고 다녔는데 그러고 신을 받고 나서는 이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몸에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몇 개월 하고서 바로 그냥 그거를 내몰았어요. 그냥 그거를 들어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 뭐 만물상 같은 데인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분이 다 가져가신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분한테 다 인수인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보다 이제 살아가는 게 너무 지금 제가 아무리 올라갈라 해도 계속 바닥에 바닥을 치는 거예요 지금. 도무지 이제 원인도 모르겠고 제몸 안에는 이제 이게 뭐실 이렇게 그 무당님들 이렇게 뭐신 부를 때 하면 이렇게 몸이 움찔움찔 거리는 게 아직까지도 이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괴롭고 그게 항상 응어리로 이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뭔지도 알고 싶고 너무 답답하고 제 인생이 너무 이렇게 안 풀리다 보니까는 도대체 뭔지 그 원인도 알고 싶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와서 느끼니까 자, 이분은 신과물이 되게 세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모셨든지 옛날에 신적인 걸 뭔가 표현을 했든지 뭐 구슬 안 해본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 수준으로 구슬하고 신을 모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모셔난 것 같지만 어떤 신이 주장으로 본인한테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를 전혀 가리가 안된것 같고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직위를 받는다? 그게 조상이든 신이든 영적인 기운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기랑 같이 사는 거야? 네. 안 아파? 어?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요? 아우, 못안 자지? 울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소리 나지? 아우. 아. 저 보면서 왜저 사람들 왜 울지 그랬는데 제가 눈물이 나. 눈물 나지? 어? 어이, 미치겠네. 제자야. 제자라고 뭐다 무당을 하고 아나 니 글을 못 찾는데 몸이 마음대로 안 될걸? 뭘 모시지 않았어요? 그 전에 신을 받아가지고 암 그거 태송식 없이 그냥 남한테 다 인수인계를 왜? 했어. 그때는 너무 어린 데다가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럼 오실 때는 그렇게 구슬해서 다 오시라 해놓고
누가 오신지 모르지만 네. 가실 때도 잘 가시라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거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잘못된 거구나 그걸 느낀 거. 손님도 초대했다가 아무 것 없이 다 쫓아내는 거랑 똑같잖아. 네. 어쨌든 이제 정희 씨를 보면 신감으로 많아요. 신감으로 있다 해서 다 무당을 하는 건 아니야. 네. 이 신이 너한테 왔을 때 목적이 없이 오질 않는단 말이야. 그럼 어릴 때부터 예감 빠르지, 직감 빠르지, 꿈꾸지,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야. 욕심도 많지,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지. 네, 그렇다고 부모덕이 있거나 형제 덕이 있는 건 아니야. 혼자 아들 같은 사주로 내가 다 챙겨서 부모 강사해야 되고 식구들 챙겨야 되는 게 내 팔자야. 그러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네. 근데 어쨌든 정희 씨가 뭘 모시고 안 모시고를 떠나서 모신 게 잘못됐다며. 그지? 네. 뭔가 깨끗이 닦아서 제자리로 넣어야 되고 그러고 본인을 지켜주는 신이 계시다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공을 들여 첫째는 내가 건강하고 그 다음 딸도 건강하다. 그 다음 그게 사업이잖아. 내가 직업이 있으면 직업으로 열어주시지. 그렇지 않고는 모든 인생이 막혀버리는 거야. 네. 그걸 오늘은 찾아야 되지 않겠나 네네. 싶어. 그러니 너는 신은 눈물이 난다. 온 줄 알겠어, 간 줄 알겠어. 자식의 인생이 전부제. 네, 전부예요. 너가 딸이 아프면 어떡할 건데. 그래 될까 두렵지 않아? 그래서 제가 신청한 것도 그래서 있어요. 혹시 너 아픈 건 참아. 이렇게도 이 약물고 참고 저렇게도 이 약물고 참아왔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가 노력을 하고 악착같이 일을 해서 네. 저 아이 하나만큼 키워야지 하고 네가 악착같이 왔다. 네. 근데 저 아이가 점점 커오면서 네가 감이라는 게 있잖아. 사춘기인가. 제가 저렇게 할 때마다 네는 간이 철렁철렁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더 두렵고 뭔가 내가 정리를 하든지 네. 바르게 알지 않으면 네. 안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 거예요. 네. 학교 가기 싫어 죽겠어. 왜 가야 되는데 이유가 없다. 짜증나고 화나고 맨날 싸우고 아니야? 맞아요. 조용한 날이 없어 집에. 왜 그러니까 겁나냐 이제. 그럼 너한테 왜 해주냐. 이렇게 신도 너무 지금 화가 나 계시고 저 딸에게도 어쨌든 외국인하고 살지만 그렇게 인연을 잡았을 때도 그지? 그런 분이 조상이 계시니까 인연이 왔을 거 아니야. 너 그 집은 중국 줄로 이래 다 들어오고 쉽게 말하면 서양이다 일본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네. 외국으로 나가서 뿌리를 내린 조상님도 계셔. 인연이 있으니까 만났지. 인연 없는데 만났겠어? 그러면 돌아오면하고 못 돌아온 조상들도 계시니까 너 보고 좀 알아라고. 인연을 줘도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그 남자야.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믿을 거야? 네. 네가 안 믿으면 이거 탈 이유가 없고. 아니요, 저는 이번에 정말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모든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 잘못 살아왔고 내 업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랑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 제가 선생님을 막 찾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 막 무당집은 다니기 싫고 정말 검증된 선생님한테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었어요. 아, 우리 좋은 말이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열고 네. 아 뭐가 잘못됐어 이렇구나. 네. 이것도 내 죄면 내가 닦고 살고 네. 이것도 내 버림을 닦고 살고 내 인생은 이만큼 살아와서 그렇지만 우리 딸이기만큼은 네. 내가 닦아서라도 꽃길은 못 걸어도 네. 험하게 가진 않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라. 예. 그러면 내가 도와줄 거고 안 그러면 소용없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알겠어요. 이태 이사 온 지가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됐어. 1년 됐어. 그치? 예. 뭐야 이거? 이거 언제 적 거야? 그때 신 받았을 때. 신 받았을 때? 이건 왜 여기 있는데? 지기가 싫었어.
주기 싫었어? 응. 내가 들고 자지. 제가 음악을 했었거든요. 어. 그 이거 주기가 싫더라고. 그냥 이거 가지고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가지고 있었어. 음악을 해도 장구 치는 음악 아니다 이거? 근데 이 치면은 흥이 나니까. 그게 신이야. 네가 그런 신이 없었으면 음악을 했겠나? 흥이 있겠나? 너도 그걸 할 때는 완전히 올인을 하고. 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때가 제일 좋은데. 네,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자, 이게 있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고 살 때 다 해가지고 신이 가란다고 가고 네가 오란다고 오는 게 아니야. 누가 인간도 네가 오란다고 와? 그지? 네. 손님도 오란다고 와? 근데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를 오라 해놓고 그냥 가라 하고 물건 취급하는데. 제가 에이씨 너무... 네 같으면 아이 자 물건 취급했는데 뭘. 제가 너무 무모한 짓을 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안 죽고 사는 게 네. 용타 몇 번 죽을 거에 넘겨지신 것 같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이건 또 뭔데?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것도 주기 싫었어. 대신판 아니야? 네. 아니 전 봐야지 이제. 어? 장구 옆에 놓고 물 한 그릇 뜨고 앉아가지고 이제 전 봐야지. 아까 그랬지 본능이라고. 네. 신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아무리 다 명품을 내다 버려도 이걸 못 버리게 했던 신이 계시잖아. 그럼 저거는 음악이 좋아서 했다 치자. 이거는 왜? 아깝더라고요. 아까워? 네. 그 많은 걸 버리면서 이건 아까워? 네. 이거 뭐 얼마 한다고? 물 주기에 싫더라고요. 그때. 그런 할머니 계시니까. 그런 신명이 계시니까. 못 버리게 했던 거다. 이렇게까지 표시를 주는데. 중학교 양이는 몇 살이지? 지금 15살이야. 아, 너 진짜 이거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쟤 힘들어. 너는 이 정도 쳐. 계속 좀 심했다 덜했다. 잠을 좀 잘 재웠다 안 재웠다. 잘 먹였다 안 먹였다. 이게 그냥 20, 30년 반복이야. 예. 그치? 근데 딸은 안 그래.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자꾸 우울해. 하기가 싫다. 네, 운동도 좋아하고 활발하고 막 네. 긍정적인 아이였는데 네. 이게 작년부터 넌 심하게 다운이야. 네가 이사를 와가지고 분위기도 바꿔보고 뭐도 해보고 하지만 적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모든 거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래. 자, 닦기는 닦았으나 이거는 신명이야. 네. 신명이고 이거는 용신이야. 근데 신체에 명이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돈이야. 몸도 되고. 네. 그럼 이게 신체에 변화가 오든지 네. 사고가 생기든지 돈이 나갈 일이 생기니 빨리 막으라고 자꾸 바람을 주니까 더 불안하고 네. 본인이 네. 뭔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제는 똑바로 찾아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네. 안 되겠구나 생각을 자꾸 줬던 거야. 네, 맞아요. 그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제가. 알았지. 자, 그걸 찾아보자 오늘. 저기. 그래서 오늘 문시가죠. 오시는 신명을 잘 찾고 돈 벌어주는 명 지켜주는 몸주를 찾아야 주장을 찾아야 살 거 아니야. 그게 몸신에서 오시는 대감 할아버지 네. 업대신에서 네. 동자, 선녀 다 있어. 요걸 찾아야 모든 터와 몸주 신과 합의가 됐어. 이건 소원성취. 아이는 학업으로, 네. 너는 직업으로. 네. 이렇게 열어갈 거야. 너 보고 무당하자고 한 건 아니다, 처음부터. 네. 그걸 알아서 닦고 살아라, 있지. 알았죠? 네. 이렇게 해놓고 한번 터를 옮겨봅시다. 가게에 있다, 있지? 네. 가게로 한번 가봐요. 네. 제자가 분명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자, 집이 문제거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사주에 오시는 신명주를 너무 어지럽히고 거부했던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살해자다 보니까 그 줄에서 충돌이 계속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신을 모셨다가 이제 그냥 내몰렸던 이런 벌전도 같이 들어다 보니까 살해자가 너무 사는 게 힘들었을 거고 뭔가 신적인 표적이 있다고 느꼈는데 이제 가게에 있다 하니까 업으로 모셔서 뭔가 구슬에서 닦아서 모신 게 아니라 그냥 단지만 모셔서 신을 누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람도 하물며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쁜데 신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살해자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리석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모든 게 뭉쳐서 이제 태풍이 불 것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돈만 돈 넣으래? 금고야? 해주시면 된대? 그죠? 뭐 어기면 이걸로 신을 누른다고 눌려서 그럼 신이 아니지. 이런 거에 호주가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가지겠지. 같이 좋은 날에 갑진년아 2월 18일은 날입니다. 네. 경기도로 용인시 기운구야 대동안에 우리 문씨 기주 신도 안 믿는데 뭐하러 왔냐?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나? 사람이 살면서 그치?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인간하고 융화가 잘 돼야 이 사회에 적응을 잘 해야 살아가고 나도 좋으면 너도 좋고 힘들면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게 이 세상의 삶의 진리라면 진리인데 어째 너는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뿌리도 없고 네 혼자 살면 딱 되는 것처럼 인덕이 있냐? 아니야? 그래 부모 덕이 있나? 형제 덕이 있나? 부모 11이고 베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해도 외롭고도 고독하다. 어릴 때부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정희 씨, 맞지? 나는 왜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를까? 왜 이래 몸도 약하고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우울하고 이 마음에는 맨날 슬프고 우울하고 뭔지 모르게 왜 그럴까 고민도 많이 했다. 그게 신인 줄 알겠나? 하늘만 보면 눈물이 나고 뜨는 달만 봐도 눈물 나고 별로 해보면서 울어도 보고 그게 신가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 뭘 해도 속이 안 풀리니 그래 음악 왜 그것만 하면 내가 딱 좋아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래 내 속이 좀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지니까 그렇다고 너는 뭘 시작을 해도 끝이 없다. 그걸 공부를 한다 해서 그걸 써먹지도 못한다. 왜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한번 알아달라. 신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 네 운이 이렇게 열어가려면 부모가 안 해줘도 너는 빌고 살고 네가 왜 이래 답답한지 한번 찾아보라. 신에서는 많이 기다렸다. 조상도 많이 기다리고 겁도 많은 제자야. 귀신은 무서운데 신은 안 무섭냐? 어릴 때 그런 걸 못 느꼈어? 그러면 그런갑다 지나가고 그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제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몰랐고 부모가 닦은 공이 없고 그런 줄이 없다 보니까 몰랐고 보이는 게 없으니
그런 것도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우연자중에 제 제자가 젊어 그래 어렸을 때 신이란 걸 살아보려고 우연자중에 모시긴 했다. 어, 네가 뭐 몇 달 했노? 몇 달 했냐고. 모르겠어. 세 달 하다가 마른 것 같아. 세 달? 그럼 몇 년도 아니고 몇 달 했냐고. 그래 모셔놓고 백일장성 잘해라. 지가 빌고 닦고 오는데 첫째는 지 마음에 문이 안 열리니. 첫 번째는 내가 이 자체를 인정을 못하니 기도를 해도 꿈으로 줘도 허상이다 생각했던 네 잘못이다. 네, 어. 잘못됐어. 어. 그래서 우연자중에 그걸 다 버리고 진짜 신이 계시니 그걸 그냥 버려도 니를 안 죽이고 살렸다. 죽을 고비 넘어가도 지켰고. 뭐냐 오늘은 우리 문시 기주가 이만큼 살면서 겪을 거 안 겪을 거 다 겪고 네. 이제서야 내 자신만 용기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고집만으로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안다. 내가 제자면 빌어야 산다는 것도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정성에 부정영장 가려내고 자 대주는 어쨌든 한국인이 아니니까 네. 그 집에 걸리는 걸 닦아는 주지만 저 집 신명이어서 니한테 콩나라 판나라 하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딸이기다 보니까 너 줄에서 거의 다 내려갔어. 네. 그러면 문씨 너한테 오는 신명이 어떤 신이 계셨길래 네. 너를 이렇게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지 그걸 찾아야 네 몸으로 실컷 느끼고 풀어야만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열어지니 오늘날에 4대천왕 길문 열고 산지하 조정은 곤륜산이요 수지하 조정은 황하수라 팔도 명산의 길문 열고 사회수부 용궁에 해수천왕의 길문 열고 천상옥경 24방 서른석자 대천왕의 길문 열어 지하국은 28수다 1월불사 대석천왕의 길문 열어 오늘 이가정 명당에 부정이 있다 오늘 낱낱이 걷어갈 때 윤씨 제자 신장이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걷어주고 문시 가정에 어떤 분이 오셔서 너한테 이렇게 지금 울고 계신지 한번 차례차례 한번 밝혀봅시다. 이때까지 이 안에서 제자가 신을 모르니 재밌었지? 무당 다 무시하고 속 아파 죽겠지? 약을 먹었다. 자 니오 이때까지 있으니 좋다. 안 들킬 줄 알았지? 이 원앙아 어디서 차오르니 신고 달 때 들어온 거 아니야? 저 있네 니꺼 자 가라 감히 감히 어디를 아우 머리 아파 머리 아프지 그래 응 머리가 약도 먹고 머리 터져 죽은 귀신도 오고 응? 그지? 어머니 목을 맨 귀신도 와가 3세트 그만 흔들어 시끄러 수도 그만 흔들어 시끄러 하지마 네 몸도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일로와 그럼 이실직구를 해라 아까 뭐 했는지 응? 남편하고 갈라놓고 내가 다 했지 그렇지 남편하고 갈라놓고 딸도 이제 갈라놓은 차례잖아 내보내줘야지 그렇지 딸기도 집 나가게끔 만들어야지 야만 있으면 돼 응? 문정이만 있으면 되지 아무도 소용이 없다 자 미호 너한테는 신명이 계셨지만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호주들이 니를 감고 있다가 살았다. 니 끈질기, 쉽게 말하면, 어떤 데는 그 고집이 니를 살렸고, 그 아집이 니를 살리기도 했고, 그 고집이 이런 것들을 불렀어. 같이 살아도 몰랐던 거야. 원래 아팠으니까, 원래 약했으니, 그냥 니가 그냥 니한테,
그렇게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고 살았던 거야. 알겠어, 나한테 뭐가 있는지. 가자. 아! 싫어. 왜 안 가냐고. 야! 뭐? 얘 때문에 또 있을 거야. 또 있을 거야? 또 있을 거야. 안 가, 안 가, 안 가. 야! 아! 나! 보라 잘 갖고 와. 나라고! 뭐라고? 몰라. 그래서 네가 죽지 않으면 안 없어지겠고 너가 딸도 내보내고 네 혼자 딱 살겠고 시리시리 말려주기려고 벌써 들어와 있었다. 오늘 잠시 이렇게 퇴마를 해놓고 자 이렇게 악기잡기는 물려놓고 다시 갑시다. 가자. 가자 죽자. 자, 내가 산신이지. 잘못했어. 산신이지. 잘못했어. 용신이지. 잘못했어. 장군이지. 잘못했어. 내가 이래 와도 신인 줄 안다. 아닙니다. 그런 말만 들어도 신인 줄 안다. 잘못했다 싹싹 빌어야지. 잘못했어. 그렇지. 잘못했어요. 아이고 신이 아까 어디 간 단지 까만 단지. 단지 잘못했어. 그걸, 신이라고 못 신은데 뭐 이래 온들 알겠나 저래 온들 알겠나 지금 넋이 나갔다. 빌지 마세요. 귀신이니까 빌지 마세요. 신이 이거 들고 오신 안 긁는다 이래 입에 물고 이래서 자 내가 장군도 되고 용군도 되고 그래 뭐 칠성도 되고 대신도 되고 산신도 되고 내가 이래서 니한테 똘똘 말았어. 아까 네 몸에 있지 안 나간다고 좀 전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했다. 귀신이 뱀처럼 니한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똘똘 말고 있다. 네가 요거 딱 못 쉬니까 내가 딱 많이 들어왔지. 그전에는 참을만 했다. 손이 떨려도 참을만 했고. 정희야, 대답을 해. 네. 맞으면. 그런 느낌이 아주 견딜만 했고. 손이 떨려도 좀 쉬고 풀고. 네. 하고 나면, 한테도 쉬고 나면 또 괜찮아지고. 네. 이거 오고 어떻게 됐어? 몸이 더 아팠어. 아프게 가만히 있나? 엄마 없어도 이렇다, 우리. 어떤 데는 그 생각만 해도 이렇고. 그치? 그 방울 소리, 딸랑 소리만 나도 오늘 몸이 불이 붙는다. 네가 오래 있잖아. 아니야. 그때도 네가 오래 있고 지금도 네가 오래 있잖아. 이 씨발 진짜. 귀신은 뭐 귀신이라고 뭐 다 네가 한 거는 네가 오래 해놓고 왜 가라는데 네 마음대로 오래 해놓고 네 마음대로 가라 하고. 야 귀신도 열받는데 얼마나 높으신 분들은 화가 나고 네한테 오지도 않겠다. 오늘 이렇게 풀어서 가라 하니 가긴 가는데 진짜 화가 조상도 화가 나고 신도 화가 나고 네 하는 게 너무 괘씸하다 이 말이다. 알았지? 그래 오니까 윤시제자 신장이 몰력으로 이렇게 어조어시 악기잡기는 먼저 물려놓고 천부장에도 만부석 걷어놓고 가자. 가정 밝혀보자. 윤시제자 다 어떤 만한 신장이냐. 군원신장 앞을 쓰고 백호신장 앞을 쓰고 오방장군 노반 신장의 문을 열어. 윤시자 모시더나 짝부대 신 아니시냐. 백호대 신이 아니시냐. 마마대 신이 아니시냐. 영궁의 영태부인 손길 잡고 이 가정 명당 들었으니 이놈 제자야.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감히. 감히 네가 신을 갖고 놀아. 잘못했어. 어디 인간이 대대먹지도 못했는 게 네가 조상을 알아 위해 본 적이 있어. 네가 20대 30대 돈 안 주더냐. 네가 뭘 해도 벌게끔 열어줬고 없으면 메꿔가게끔 열어줬고 네가 뭘 해도 어디 나가도 잘한다 소리 듣게 했다. 다 발로 찬 게 누구더냐. 너 아니냐? 네.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못 나가겠고
아, 저 사람이 괴롭혀서 못 나가겠고 핑계도 많더구나. 네. 응? 이제 세월 다 흘렀어. 체면 없고 염치 없게 이렇게 찾냐? 잘못했습니다. 어? 왜? 너가 딸에게 니한테 이제 덤비니까 무섭냐? 저 집에서 집 나간다 소리 안 했어? 어? 나가고 싶다 했다. 네. 진짜 집에 들어오기 싫다. 니한테 몇 번 얘기했다. 왜 겁나냐? 무서워서 이렇게 인연을 짓고 왔니? 잘못했어요. 왜 귀신이면 다 나가야 되고 신이면 니한테 와야 되냐? 오늘날에 들었으니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고 어떻게 인간이 좋은 걸 하고 싶고 내가 바친 공덕이 없는데 좋은 게 어떻게 온단 말이더냐. 응. 오늘은 몰랐다면 용서하고 네가 지금부터 알고 가겠다며 길문 열어주자. 오늘 윤씨제자 대신님 내 앞을 서서 열어주자 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몸이 음악 소리가 나오자 그땅 올 때부터 속이 안 좋았을 것이고 와서도 밥을 못 먹고 했을 때 이제 허주가 이제 잡힌 겁니다. 첫 번째 영적 추리를 하면서 집에서는 허주 얘기를 전혀 안 했던 게 안 할까 봐 도망을 갈까 봐 잠시 눌려놨던 거고 이제 와서는 그걸 잡으려고 딱 서니까 벌써 발악을 하는 거죠. 이 허주는 이제 신이 와 있어야 되는 몸에 그걸 물리고 나니 신굿을 하면서 허주들이 다 붙은 거예요. 그게 그냥 조금 조금씩 자아처럼 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딸에게 커오면서 이제 그게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죠. 그걸 꺼집어내서 자기가 산신이다, 용신이다, 내가 니를 지키는 신이다라는 의식을 계속 준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걸 먼저 테마를 하고 이제는 문을 열어서 정말 원신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아이고,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오늘날 윤씨 제자 불림 칠성이 앞을 서고 불림의 대신에서 앞을 서서 문씨 가죠. 너의 호주 대신 내가 아, 내 이름. 동서남부 문은 다 닫겠고 이 명줄마저도 간당간당 하나 내 제자 살려보러 아무리 와서 꿈에 선봉치고 니 하나 오장육부 6,000마디마디 끊어져 가는 거 지켜보자. 언제 왔던 신명인데 이렇게 잠깐 끊어버리냐고. 너는 왜 제자야? 니 고집에 누가 있어서 망을 했을 것이며 누가 있어서 니가 종기 같고 명기 같고 살 수 있었겠냐? 내 옷이 살 수 있었겠느냐? 누구보다 경호 바르고 누구보다 점잖하고 누구보다 위아래 알던 우리 제자가 지금은 바보 멈추게 되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악만 남았다. 오늘날에 나를 보니 명이 없는데 내가 무슨 도술로 불려갈 것이냐? 도술로서 못 불리겠느냐? 나는 너를 지키고 살려주러 온 대신의 공부였는데 따라와야만 길을 가지. 무조건 없다고 모른다고 그렇게 가기에는 네 목숨줄이 두 개드냐? 제게 목숨줄이 두 개드냐? 그럴 일이 곧 있으니 신도 이래 겁니다. 네. 오늘은 닦고 가고 이렇게 명다리 목다리에 우리 꽃 같은 애기랑 올려놓고 우리 공자에게 한번 찾아갑시다. 엄마가 몸이 안 따라 줄지 바보 같아. 어, 어디서 해?
그래서 엄마 전지 맑게 해서 다음에 만날 때는 더 많이 즐겁고 신나게 공장을 먹는 거지. 그래, 오늘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좋지? 할머니 좀 오방이 되게 떨어져. 돌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 하나 정말 고관 잡는 것도 돌려야지. 미리 돌려서 엄마 건강 줄지 말지를 우리가 봐야지. 공장 먹는 거지. 그렇지. 뭐지? 첫 번째도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몸 덜 아프게, 정신 맑게 영이어주고 그 다음 엄마 하는 거 와서 엄마 대신 공 많이 들여라. 그래 건강도 가져갈 수 있고. 맞아. 기도 많이 해야 돼. 그치. 엄마. 기도 많이 해야지. 또 마음대로 생각하면 혼난다? 한 개 더 뽑아보자. 돌려서, 돌려서. 그렇지. 엄마가 내가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도와줄 거지 이렇게 들고. 엄마 삶은 주고 잘해 이제. 잘했어. 대신 치마 뽑고 앉아. 귀신도 만나보고 식경신도 만나보고 지금은 신명들이 많이 화나서 노하셔서 많은 걸 줄 수는 없지만 차례차례 네가 닦다 보면 네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아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네 예감으로 직감으로 영감으로 주신다. 그렇다 해서 니를 대신판 앉혀놓고 할머니가 하자 소리는 안 하시니 겁내지 마라. 알았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들고 하며 동자야 도와줘 할머니 잘못했어요 이런 마음속으로 지금 빌듯이 빌어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명으로 먼저 열어주고 이 정성을 하고 나면 그나마 얘기도 괜찮고 네 영어 인연이야. 그래서 인연길을 열어서 사업으로 돈 벌어줄 터이니 그때 찾아라 다시. 네네네. 꼭.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연문 열고 용궁에 맑은 물로 안위정보를 닦아내고 살 수도 제껴서 이 가정 명당 이렇게 오늘 정성 끝에 재수 소원 열어줄 테니 그리야. 저분은 사주가 우리 같은 제자예요. 자 무당을 하자고도 들어오고 업으로도 많이 가져온 신명이 분명히 계신데 본인이 그걸 알지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다 보니 이제 신당을 차렸다가 없애고 업단지를 모셨는데 그때부터 이게 더 많이 터진 겁니다. 업단지에는 허주가 앉아 있었어요. 그럼 허주 처음에 사례자가 와서 굿이 시작이 되자마자 뭔가 몸에 변화를 느끼면서 퇴마를 했던 거는 허주가 이제 옛날에 굿을 하면서 따라왔던 원앙이 자리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숨은 빙의 같은 그런 사례였어요. 그걸 먼저 벗겨서 이제 작기를 물리고 그 다음 닦아서 그 다음에는 자기를 지켜주는 동자신이 들어오게 된 거죠. 현재 무당을 하기는 힘들고 신은 분명히 계시니 업으로 모셔놓고 공을 들이면서 살아야 자기 사업이든 가족이 본인의 건강이 좋은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정성을 드리고 나서도 기도를 조금 하면서 백일정성은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을 조금 알아가고 앞으로 본인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조금 하면서 공을 잘 드리고 살면 뭐 금전이든 건강이든 다 주시는 그런 신명이 분명히 계시는 사례자니까 이 정성 끝에는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개운해요. 개운하고 그동안에 너무 한 20년 넘게 답답하게 확 물려있던 게 확 다 터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제 집에서 조금 막 화가 나고 이럴 땐 내가 내 자신이 컨트롤 안 될 땐 아 나한테 뭐 안 좋은 게 들어있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약간은 근데 이런 게 들어있으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녀님 들어오고 동자 들어올 때는 되게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선생님한테 아 진짜 너무 정성으로 막 헌신을 다해서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여기 스태프분들하고 또 모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려요. 유튜브 때는 되게 짧고 그런데도 직접 해보니까 엄청 길고 진짜 이거는 뭐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싫어.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너무 개운해요. 다른 분들도 솔직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 있으면 저도 이거 용기 내기까지 정말
전화를 몇 번 걸까 말까 하다가 진짜 큰 용기를 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개운하게 되니까 다른 분들도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